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여행기원 발효연구원 황세란입니다. 이순혜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보니까 오늘 엄청 이쁘게 해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과제 낸것 중에서 이렇게 이제 보패를 위한 음식을 했었을 때 완전히 이제 그때는 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점수를 끝까지 받았어요. 99.99로 이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좀 괜찮아요. 그것도 뭐 볶고 찢고 굽고 이런 거보다는 생으로 딱한게참 좋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생으로 한게 소화가 잘안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굽고 찢고 볶은 그런 거보다는 소화가 잘 돼요, 오히려. 그쵸?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아주 멋진 소스도 있고요. 소스도 특이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 요거는 보시죠. 이렇게 노랗게 치자물이다, 그죠? 네, 치자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요거를 할 때는 밀짬병 해가지고, 그쵸? 요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이거 무예요. 무가 또 소화에 한몫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했고요. 요것도 무인데, 요거는 비트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이제 좀 컬러풀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색이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오늘 그 선생님께서 내주신 주제가 예. 고혈압인데요. 네네네. 이제 고혈압이라면은 일단 혈관 속에 네. 피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폐물. 예, 노폐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장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면서 장에 사는 그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 점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섬유질이 좋은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찢고 볶고 이제 여기 물론 소고기는 좀 볶았지만은 네. 다른 조금 이제 야채를 좀 많이 생으로 했어. 썼고요. 그다음에 무가 일단은 네. 예, 소화에 잘 되는 예. 거니까 무쌈으로, 그쵸. 예, 그렇게 했고 색깔이 또 이제 요즘 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예,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또 유익한 물질들을 또 이렇게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색깔도 조금 다양하게 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프리카가 노란색, 네. 주홍색,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예. 사실 있죠. 이건 이거 그거잖아. 피망이잖아요. 이거는 쌤, 이거는 피망 아니고요. 이거는 아명 고추. 고추예요. 예, 고추입니다. 아, 원래 피망이 예. 이제 피망이 푸른 피망이 예. 요렇게 요렇게 변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내색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못 봤는데 이거 고추를 하셨군요. 예. 아, 비슷하게. 잘하셨어요. 예. 예. 근데 너무 잘 썰었다. 솔직하게 너무 잘 썰었다. 뭔가 좀 의심스럽다. 예, 심혈을 그러게. 아, 예. 그러게.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너무 잘 썰어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선생님이 엄청 이거 제가 보기에 막 그냥 쑥쑥쑥 뭡니까? 이렇게 실력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 거기까지만. 네. 아, 그렇게 했고요. 예. 그 이제 여기 피망들이 네. 그 레시틴 이런 예. 거가 많아가지고요. 간에 굉장히 좋아요. 간에 좋고 해독도 간에 좋으니까 해독을 잘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 고추류들이, 이게 그래도 피망이 서양 고추잖아요, 그죠? 서양 고추인데, 그리고 우리 고추하고 이렇게 합해서 사실 모든 음식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딱히 우리나라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막 이러면서 이게 흘러 들어오면서 정착화되면서 이렇게 국산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 피망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라요. 우리 땅의 기운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긴 게
이제 우리 애들은 뾰족하고 길쭉하게 생긴데 얘네들은 동시에 빵빵하게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러거든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있다 우리 땅에 우리 공기와 우리 물을 먹고 자란 거예요. 이게 수입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간 기능에 좋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까지 합하면 아주 오늘 잘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 너무 잘 썰었다. 집에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계는 활용해야 됩니다. 네. 자, 요렇게 이런 거는요. 네. 우리가 그걸 해도 돼요. 뭐랍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거 판매 이런 걸 해도 굉장히 이거 좋습니다. 네. 어디 가면 이게 좀 먹으려 하면 정말 두 개 세 개 놓고 이거 좀 맛 좀 볼라 하면은 그냥 그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뭐 우리가 월남쌈 이런 것도 막 네. 해가 먹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 팔 우리 그 뭡니까 이제 그 구절판에 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개만 더 있으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는데 돼지의 원작자인 펄벅 여사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구절판이 이렇게 뚜껑이 딱 닫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붉은 걸로 뚜껑이 닫혀서 이거 뭐지 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걸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도 색깔이 같지 않게 이렇게 이제 구절판이 나와 있는데 손을 대면 그 조화가 깨질까 봐 결국 그 펄벅 여사가 그걸 먹지를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죠 보기 드셔야죠. 좋아도 먹어야지 예, 그죠? 네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예. 맛을 보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데 자 그러면 여기 싸기 전에 이제 이거의 또 포인트가 네. 소스 예. 소스가 아주 맛깔스럽게 있어요. 보통 요거 하면은 그냥 겨자 소주 소스 해가지고 그냥 넣는데 뭐 들어갔나요? 여기는 진짜 유인균으로 발효한 그 청국장 가루 아 청국장 가루가 예. 들어갔어요. 황대도 예. 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 브로콜리 발효한 거 브로콜리 발효한 네. 거, 예. 하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발효한 건지, 예예. 예. 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식초. 식초. 하고 이렇게 해서 겨자 예. 좀 넣고요. 넣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유인균 발효 장아찌, 네. 그 깻잎 장아찌라든지 할 때 간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엄청 활용했는데 이게 네. 그냥 유인균 덩어리다, 네, 그죠? 맞습니다. 야, 이거 소고기 볶을 때도 유인균 쓰셨겠네요, 네, 그죠? 파인애플 발효 그. 예. 그 엑기스죠. 예예예 예, 예. 소스 넣고 항상 이제 준비해 놓죠. 너무 잘한다. 정말 제가 그러면 이거 좀 넣어가지고 네. 맛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 침이 미리 넘어갑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맛있다. 침 네. 넘어가죠. 여기는 또 저기 색깔 맞춘다고요. 아로니아 식초 좀 했고요. 여기는 이제 진피 예, 식초를 넣어가지고 식초를 넣어가 했는데 지색이 변하지 않도록. 네. 자 이번에는 네. 노란색으로 한번 네.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뻐요. 펄벅 여사는 조화를 안 깨려고 그랬지만 저는 조화스럽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먹어줘야 한 사람의 보람이 있겠죠, 그죠? 네. 저는 사실 제가 뭐 이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꿈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음식을 엄청 가려서 피망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국산이 좀 별나죠. 딱 한국산 고추 딱 찍어 먹는 거 요런 것만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일단 좋은 거는 다 이렇게 우리가 취해서 먹고 건강한 게 좋고 건강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맛있습니다. 저 사실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소스를 너무 맵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소스하기에 겁났는데 야 이거 우리 또 이 비법을 알려주세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방금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예. 그렇죠. 근데 유인균 있으면은요 맛은 정말 좋죠. 맞습니다. 예. 맛에 예. 자, 여러분 색깔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좀 씹어 삼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늑에선 소고기는 어떤 종류셨습니까? 소고기는 종류가 슈퍼에 있는 거 그냥 샀는데. 그러면 아마 아무 소고기나 해도 관계는 없다. 아무 부위나 그죠? 예, 예. 그냥 일반적인 부위 해도 괜찮을.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보통 고기가 질긴 부분은 피하려면은 그 마블링이 잘 된 거 막 그런 걸 찾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덩어리 소고기 같은데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파인애플 소스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룻밤 또 이렇게 냉장고에서 좀 숙성시켜. 아 숙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무쳐놨다가 이렇게 볶아냈다 그죠? 해가지고. 네. 이것도 사실 버섯도 표고버섯 쓰고 이러는데 이거 꼬송이 버섯이. 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안 잘라도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톡톡 띄어가지고. 예. 그냥 채썰기만 잘하면 이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고혈압 하면은 이제 순환기계통 그죠? 예, 혈관관리, 혈관정리, 혈관이 깨끗하면은 그래도 피가 잘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혈전을 막아주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그냥 나 고기 안 먹을래 하면은 고기 빼고 다른 야채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뭐 구절판을 강요하실 필요 그러니까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집에 있는 거 여기 양파. 그럼요. 아 양. 여기에서 한테 힌트 하나 드린다면 그죠. 맞습니다. 양파를 여기에 딱 끼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양파에다 배 있죠. 예. 네. 양파도 휘고 배도 휘지만 요 사이에 딱 끼워버리면은 멋진 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고래카고 하면은 또 업그레이드된 거 이러면은 이거는요.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양파하고 배만 딱 껴모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멋집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이거 칭찬하니라고 아, 실제로 막 너무 우러나고 너무 하면 저길이 짜고 논다 이랄까 싶어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거 수요일날 촬영해요. 여러분들 오셔요. 오셔가지고 뭘 하고 있나 보시고 저희들은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오셔요. 오셔갖고 맛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